안녕하세요. HCN 생활 수어 조신혜입니다. 오늘은 소개와 관련된 제 나이는 몇 살이고요.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는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나이라는 수어인데요. 나이는 연령, 연세 및 몇 살 등의 표현이 하나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손을 턱에다 대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나이가 몇 살인지 숫자를 턱에서 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나이. 두 번째로 생일이라는 수어인데요. 생일은 태어난 날이라는 뜻으로 태어나다와 날이라는 수어가 합쳐져서 쓰이고 있습니다. 양손을 펴서 배에다가 댔다가 아래로 내리는 모습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수어로 표현한 겁니다. 양손을 펴서 태어나다, 태어나다. 날이라는 수어는 양손 1, 2주를 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 날, 일 이런 수어가 됩니다. 두 수어가 합쳐져서 생일, 생일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생일에서 몇 월과 며칠을 뜻하는 수어인데요. 월, 일 이렇게 쓰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작과 초승달의 모양에서 나왔고요. 일지, 이지를 초승달 모양으로 그려주시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지, 이지 끝을 붙였다가 내리시면서 초승달 모습을 그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 월. 그럼 다시 한번 예시 문장으로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제 나이는 10살, 생일은 5월 30일입니다. 제 나이는 10살, 생일은 5월 30일입니다. 오늘 배운 생활 수어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생활 수어 기억해 주세요.